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걷기 좋은 강원도의 길인데요. 먼저 네. 이현희 리포터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평소에 저희는요 자동차를 타면서 아주 빨리빨리 다니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길은요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걸을수록 느리면 느릴수록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바로 홍천의 수타사 산속길 다녀왔습니다. 산속길 딱 네. 이름부터가 뭔가 들었을 때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나는데 나무가 일단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큰 나무도 많고요. 또 시원한 계곡도 흐르고요. 잔잔한 연못도 있어 정말 다채로운 코스가 많은 곳인데요. 이 사계절마다 각각의 매력이 뛰어납니다. 이 가을의 산속길은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빨리 가을을 즐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준비물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대로 가을산 즐기는 방법 지금 함께 하시죠. 나무와 함께 걷는 상쾌한 길 수타사 산속길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수타사는 신라시대 성덕왕 7년에 창건된 유서 깊은 천연 고찰입니다. 보물인 수타사 동종과 월인석보 등 귀한 문화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생태자원도 무척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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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진짜 가을이 무르익긴 했나 봐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딱 이 계절이면 걷기 좋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와서 아주 산뜻하게 맑은 상쾌한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가을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시면서 걸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시죠. 네. 수타사를 중심으로 이곳엔 걷는 재미가 쏠쏠한 여러 코스의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코스는요, 제 이름처럼 예쁜 연꽃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생태 연못이라고 해서 네. 연이 많이 저기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것이 연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잎이 진짜 크다. 예.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는 연꽃. 그래서 연꽃은요, 번뇌 속에서도 번뇌 물들지 않는 청정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 길을 걸으니까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이곳의 산속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풍부한 길이다. 그래서 드디어 산속길이 나오네요. 산속길입니다. 네. 이곳은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친 형상을 하고 있어 공작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골짜기가 깊고 겹겹이 솟은 기암절벽이 아름다워서 한국 100대 명산에 들었다고 합니다. 산속길은 힘들게 등산하지 않고도 가볍게 숲속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수타사 둘레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진짜 이곳을 걸으니까 공기가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이 나무를 이산화탄소 통조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얘가 전부 가지고 있고 사람의 필요로 한 산소는 전부 내뿜어주고 그러니까 산소가 아주 풍부한 길. 고마운 길이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산속길입니다. 산속길에는요 보물 찾기 같은 매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선생님 근데 여기는 제가 처음 보는 꽃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뭐예요? 뭐 같이 생겼어요? 이거 전 처음에 그 휴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휴지라뇨. 왜냐 보세요. 진짜 멀리서 보면 이게 휴지처럼 보여요. 그래도 꽃인데. 자세히 보면 물개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제 흰색의 진범이다. 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흰색 진범으로다가 이렇게 불리우는 식물입니다. 네, 저의 보물찾기는 계속됩니다. 또 제가 신기한 걸 찾아내는데요. 이건 산딸기 같기도 하고요. 열매 같기도 하고 진짜 제가 따먹을 뻔했어요. 뭘까요? 혹시 장희빈이라는 연속곡을 알아요. 장희빈이 씨 마신 사약이 바로 이거로다가 삶은 물입니다. 사약이요? 네, 이게 바로 사약이래요. 근데 이렇게 막 있으면 누군가가 따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 사약의 사자가 무슨 사자겠습니까? 죽을사. 가?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건 뭐예요?
요거는 내릴 사자입니다. 아. 임금님께서 친히 내리신 약이기 때문에 내릴 사자를 써서 사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그래서 저 약을 줄 적에는 네 번 절을 하고서 저 약을 받아 먹습니다. 다양한 자생식물을 만나면서 걷다 보면 산속길의 하이라이트 용소가 나옵니다. 이쯤에서 자연의 소리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곡 물 소리가 정말 시원하네요. 네, 물도 정말 맑습니다. 이 계곡에는요, 용소가 하나 있다고요. 용이 올라간 연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노예고치 시를 가지고 명주시를 하나를 다 풀어도 끝까지 다 풀리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용소. 이렇게 멋진 풍경을 눈으로만 담아가기는 좀 아깝죠. 이렇게 인증샷은 필수입니다. 아, 우리 참 누구 이거 이 갑니다. 공작사는 공작의 꽁짓깃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적었는데 그곳에다 우리가 생태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음이온이 굉장히 더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이온이 풍부한 공작산 생태 숲으로 꼭 한번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속길 오셔가지고요. 음이온 잔뜩 받아가시고요. 힐링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속길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숲은요, 역사의 숨결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자연의 소중함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잣향기를 맡으며 명상할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가 있고요. 계곡을 따라 가볍게 걷는 산속길, 또 공작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등산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딱 화면을 보면서 진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신기한 자연들을 정말 눈에 띄게 잘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공작산의 생태숲의 매력인데요.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요.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자생하는 환경을 지켜나가는 게 이 숲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음주는 안 되고요. 자전거도 안 되고요. 애완동물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소중한 자연을 위해서 다들 꼭 공공규칙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문가가 함께 걸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 유익할 것 같은데 이 숲 해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숲타사 앞에는요, 숲 해설 안내소가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해설을 듣고 싶은 분들은요, 미리 가서 얘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들으면서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숲타사 산속길 잘 만나봤습니다.